세상의 모든 집을 보여드리는 마이 맨션, 365일 파티가 열리는 즐거운 집을 소개합니다. 어깨가 뭉치고 딱딱하신가요?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풀어봅니다. 쫄깃쫄깃 차진 맛이 일품인 홍어, 톡서는 흑산도 홍어의 참맛 보러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뭐 부럼들 잘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이 음력으로 1월 15일 새해 첫 보름날이라는 정월대 보름날이에요. 설은 나가서 새도 보름은 집에서 새야 된다. 이런 옛말이 있을 정도로 네. 예전에는 정월대 보름을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음력 행사나 절기에 요즘은 뭐 신경을 안 써도 그렇죠. 정월대 보름만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네. 이렇게 의미를 챙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음식이 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더 기억하기도 쉽고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정월대보름 하면 오곡밥 생각나죠. 네. 갖가지 뭐 여러 가지 나물 생각나고 특히 뭐 기발기습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1년 내내 부스럼 생기지 않도록 맞아요. 해주라고 이제 부럼 깨기 하잖아요. 이렇게 등등해서 오늘은 좀 이것저것 잘 좀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지역에서도 뭐 쥐불놀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정월대보름에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굳이 대역 여파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달맞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사실은 정월대보름의 하이라이트 하면 달맞이가 될 텐데 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눈 비가 좀 내리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네. 오늘 밤에 뜨는 달이 눈 내리는 2월에 뜨는 달 해서 슈퍼 스노우 달, 스노우 문 이렇게 스노우. 이름이 붙여졌던데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오늘 밤에 한번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날씨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월대보름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수잖아요. 네. 날씨 어떨까요? 네, 오늘 정월대보름인 오늘은 새벽부터 충북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교통운잡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북 지역은 영동과 옥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상되는 눈과 비의 양을 보시면요. 5에서 10mm 가량, 많은 곳은 10cm 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부 지역은 주로 눈이 내리겠고요. 중남부 지역은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2도에서 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눈이 그치고 나면 다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밝고 환한 달은 보기 힘들지만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청주는 5시 45분쯤, 충주는 5시 43분쯤 달이 뜨기 시작해서 자정을 넘긴 12시 40분쯤 가장 높이 뜬 보름달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가족과 함께 달을 보면서 소원 빌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모든 집을 함께하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집사녀와 함께 어떤 집을 함께 구경을 떠나볼까요? 네, 지금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소개해드렸다면요.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지어진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마이맨션에서 이런 집을 소개했을까요? 상가인지 주택인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집입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 상가주택 그렇죠. 있잖아요. 상가주택. 별로 세운 것 같진 않은데. 아니죠. 제가 또 유해적 집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범함을 거부하는데요. 이 위아래로 상가주택이 함께 지어진 집이 아니라요. 상가와 주택이 따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 수익 창출과 거주가 함께 지어진 주택을 하이브리드 주택 로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집은 없었다. 상가인가 주택인가 궁금하시다면 마이맨션에서 확인해 보시죠. 마이맨션.
365일 매일매일 파티가 열리는 집이 있다. 고풍스러운 유럽풍 창문에서부터 화려한 인테리어까지 매일 파티를 연다는 이 집의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청주 시내에서 가까운 중림동 주택가. 아름다운 집들이 들어선 골목길을 따라 오늘의 마이맨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으리으리하다. 오늘은 집하고 직장이 10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상가주택을 말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더해지는 오늘의 마이맨션.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혜진 씨입니다. 이곳은 주인공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하고 일터와 생활 공간이 접목된 건물을 구상해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의 규모는 대지면적 798제곱미터에 연면적 295제곱미터인데요. 주거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하우스로 주거동은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먼저 주인공의 일터로 가볼까요? 파티 플래너이자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녀는 이곳에서 요리 강습과 소모임을 위한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순백의 인테리어에 특별한 날을 완벽하게 장식할 수 있는 예쁜 그릇들이 가득합니다. 집은 독특하게 목조 주택과 콘크리트 주택 두 채가 붙어 있는데요. 왼쪽 건물이 상업용, 오른쪽은 주거용입니다. 일 특성상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과 생활을 함께하는 집을 지었답니다. 이 상업 공간도 있고 또 주거 공간도 이렇게 네. 있는 거 보니까 네. 좀 색다른데 네. 이렇게 합치시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파티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멀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참에 같이 붙이자 해가지고 같은 공간으로 짓게 됐어요. 그 파티도 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네. 그래서인지 인테리어도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뭔가 궁금증이 조금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건데 좀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동네가 좋아 보여서. 좀 비싸긴 하죠.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맨 꼭대기 집이에요. 네, 높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은데 그 당시에는 좀 중간 위치를 좀 선정을 했었는데 이제 소개해 주시는 분이 좀 끝쪽으로 가면 좀 싸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맨 꼭대기로 왔는데 네. 막상 보니까 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어울릴 만한 공간에다가 또 멋있게 상업 공간이랑 또 주거 공간이랑 네.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으셨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두 공간들이. 자, 지금도 저와 함께 집 구경을 해볼까요? 아, 네. 시켜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네.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이 집의 자랑거리를 보러 2층으로 가볼까요? 상가 건물에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지붕 없는 옥상 루프톱이 나오는데요. 추운 날을 제외하곤 이곳 역시 멋진 파티 공간이 된답니다. 밤에는 별이, 낮에는 햇볕이 쏟아지는 루프톱. 물론 탁 트인 전망은 예술입니다. 이 겨울에 즐기는 간단한 칵테일 파티. 근데 차 한번 싸볼까요, 선생님? 자, 파티를 즐겨보시죠. 유럽풍 하우스를 더욱 멋스럽게 만드는 루프톱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일 눈에
띄웠던 게 이 위에 있는 이렇게 천막 같이 생긴 건데 네. 이름이 뭐예요? 캐노피 같은 그런 거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희는 인터넷상에 이런 것만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유통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좀 넓다 보니까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비용은 뭐 한 100만 원 안 줘? 오, 괜찮네요. 네,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 바람 겨울에는 네. 좀 바람도 차고 좀 추운 공간이어서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막으려고 저희가 어떤 구조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구매를 해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루프탑의 네. 느낌도 내고 네. 또 이제 활용성도 눈비도 맞아요. 가려주고 아이들 여기서 텐트 쳐놓고 자요. 너무 좋은 시설이에요. 네. 아,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이. 이제 주거 공간으로 가볼까요? 상가 건물 옆으로 난 작은 정원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주거 건물. 1층은 부모님께서, 2층은 주인공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 특성상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돼 일터와 집이 가까워서 좋고 부모님까지 함께하니 든든하답니다. 이 집은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데요. 노출형 계단이 아닌 계단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층마다 중문을 달아 계단을 꽁꽁 숨겨놓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런 중문은 현관과 현관 안에 그 신발장이 있는 중문? 맞아요. 이런 거 봤는데 계단 사이에 이렇게 중문이 있네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전원주택보다도 훨씬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옮겨가면 아무래도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그치, 열이 빠져나가니까. 열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네. 좀 그런 난방비 절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다가 네.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그쵸, 그쵸. 어른들도 그런 거 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전처럼 무조건 다 이렇게 복작복작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전기, 그 다음에 수도,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전부 다 각각 집집마다 다 따로 분리를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다 집집마다 다 따로 놓으신 거예요? 네네. 계량기가 저희가 세대. 부모님의 그런 거를 좀 배려해서 해야 되겠다.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고. 지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됐고 또 난방비도 절약도 되고 절약도 되고 계단실은 독립적인 면적이 필요해 설계할 때부터 계획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집과 상가를 함께 짓기 위해 주인공은 건축 업체마다 요구 조건을 적은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 가운데 한 곳과 계약 시공했다는데요. 그 조건은 다름 아닌 건축기간 3개월. 과연 이 큰 집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듣기로 완성도 높은 이 집이 3개월 정도에 후딱 지어진 집이라고 했거든요. 어려운 점이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 궁금해서요. 제가 좀 귀찮게 했죠, 부장님. 이게 뭐 가구 사이즈부터 테이블 수 뭐 주방 관련 이런 거를 다 그 최대한 맞아요. 그 건축주하고 상의하면서 잡아왔거든요. 그걸 또 잡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사업을 해야 될 시기도 또 많이 또 이렇게 좀 촉박해졌고 그래서 일단은 구조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 목조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그렇게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니까 목조 주택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공간 상업 공간은 콘크리트고. 또 이 주거 공간은 목조 주택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른 자재로 만든 주택들인데 이렇게 같이 지을 때에 대한 주의해야 될 점이나 특성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구조체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외장 마감재나 내장 마감재 선택이나 그런 마감 지수들을 잘 고려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또 콘크리트 공사를 따로 하시고 목조만 또 따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다 보면 서로 좀 책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공사 중에 이런 그 오차들이 생기는 것들이 뭐 비용 증감이라든지 공기 지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워스톱을 한 업체에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을 합치는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런 집을 지으실 분들에게 조언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그 손님들의 동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적인 마감 그리고 난방을 또 상업 공간 안 하시고 주거는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은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회사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시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조언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부장님. 아,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입주 4년 차를 맞은 집. 내 집에서 여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파티를 고객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주인공. 그래서 그녀가 애정을 쏟아 지은 집은 특별합니다. 선생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집이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선사하면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집이랑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좀 앞당겨져서 이렇게 바로 현실로 저희가 제가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그런 집이 꼭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장과도 이 집이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나의 꿈을 실현시키면서 또 즐겁게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선생님에겐 집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매일 같은 이 파티처럼 사는 선생님의 삶이 정말 부러워요. 파티하러 오세요. 언제든지요. 매일 누군가를 위해 파티를 여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그녀는 아늑하고 멋진 분위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매일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공간. 늘 행복과 즐거움을 품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집이지 않을까요? 365일 파티가 열리는 즐거운 집. 마이 펜션. 네. 네. 집과 일터가 이렇게 가까울 수 있다는 너무 게 너무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살짝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새롭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네. 근데 요리 잘하는 분들은 집을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또 보여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요리가 취미였고요. 서울에서 그런 뭐 비슷한 일을 하시다가 청주에 내려오면서 좀 일이 커진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에 장을 봐와서 또 정리를 하고 또 손님들이 잘 찾아오기 쉬운 곳을 찾다가 이곳에 위치했다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저기 김혜진 씨가 그 저희 제가 연출했던 라디오 게스트로 나오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게 봤는데, 예. 그리고 집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네요. 한번 초대해 주시고 특히 저희 옥상에서 아까 올라가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뷰도 좋고 맞아요. 특히 루프탑 그 루프탑에서 하는 파티가 우리가 로망 그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면 어떻게 집에서도 아이들 있는 집에서도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도 들어요. 아마 아이가 있으신 집은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편하고요. 다만 이제 계절 특히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2층으로 집 짓는 분들은 이제 계단 모양이나 위치도 굉장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계단은요, 크게 노출형과 그리고 계단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노출형 같은 경우는 부엌이나 거실 한쪽에 세우는 거고요. 계단실은 계단 면적을 따로 내서 만드는 것을 계단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계단실은요, 아무래도 면적을 따로 내다 보니까 좀 더 비용이 있고, 취득세가 조금 더 낸다는 이런 점을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중문이 왜 굳이 있을까 싶었는데 설명 아주 천천히 오래 해주셨어요. 냉난방비와도 관련이 있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촬영을 가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계단 하나를 드리는데도요, 뭐 집안의 구조나 천장의 높이, 또 생활 습관 이런 게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네. 특히나 뭐 식구 수가 적고 또 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공간은요, 이게 층높이가 높은 복층의 그런 계단을 하기보다는 오늘 보신 것처럼 계단실에다가 중문을 하면은 네. 이 냉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알 같은 정보였는데요. 네네. 이렇게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집 지으면 좋다, 좀 팁을 드리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다면 저희 항상 그렇듯이요, 저희 생방송 아침에 마이매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충북이 아름답고 멋있는 집, 또 내가 이런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팁이 있으시면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마이매션 검색하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네, 자, 파티가 열리는 집 오늘 집도 아주 구경을 정말 잘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집 구경 가나, 원래 저기 다른 분들 사는 집 구경 가는 거 재밌잖아요.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유혜정 리포터와는 건강한 뷰티부터에서 계속 네.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퀴즈 타임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초청하여 즐기는 일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오, 아닌 것 하는 건 아니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보기 나갑니다. 1번 잔치, 2번 파티, 3번 연회, 네. 4번 업무 회의 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나오니까 네. 네, 너무 쉬워졌죠. 네. 이 중에 하나는 좀 네, 즐기는 네, 일이 아닌 거. 아닌 네. 거죠. 예. 뭐 즐기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워크홀릭이 있어요. 아, 네. 예. 개개인별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어우 예.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프로포즈 받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생일날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뭐 아이와 처음 만난 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결혼한 날 될 수도 있겠고요. 다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뭐, 소소한 것도 좋고요. 예, 이왕이면 나쁜 쪽 말고 최고의 날이니까 최고의 좋은 날. 기억이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마이 데이, 예, 어떤 날이었는지 하나 생각해 보셔서 뭐 사진 혹시 있으시다면 사진도 같이 정답 문자 함께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뷰티 시간이에요.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봅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청주에 사는 4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통이 찾아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음식 준비하랴, 손님 대접하랴 조금 무리를 했죠. 그랬더니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몸살인가? 약 먹고 쉬면 되지 뭐. 평소처럼 근육 이완제를 먹고 쉬었지만 이상하게도 어깨와 날개뼈 주위가 뻐근하니 계속 아프네요. 아, 늙었나? 왜 안 낫지? 계속 몸이 찌뿌둥하니까 기분도 좋지 않고 짜증만 나는 거 있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정형외과, 신경과 어디를 가야 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대처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뭐 어깨에 고무 한 마리 얹고 다닌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어깨 통증.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 뭐 단순히 피곤한 것 때문만은 아닌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형외과 이현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사연 주인공 함께 만나봤는데 어깨 통증이라는 게 정말 사실은 원인도 천차만별일 것 같고 그 원인에 따라서 실제적인 그 질병명도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 어깨 통증의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네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오십견,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같은 어깨 관절 자체 문제일 경우, 두 번째는 목디스크라고 하는데 목디스크는 흔히들 이제 목이 아픈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어깨나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그쪽으로 저림감이 있게 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근육이 긴장해서 생긴 근막 동통 중후군이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이요. 네. 예, 예.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뭐 사람마다 이렇게 어깨와 날개뼈 쪽이 아프다고 하면 대략 어떤 질환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흔하게 뭐 목이 뻐근하다, 뒷목이 땡긴다, 어깨가 결린다고 말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근막 통증 증후군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이듯이 삼각근, 어깨를 네. 이제 둥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저기 지금 빨갛게 예, 표시된 예, 예.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날개뼈에 있는 극하건 예. 보이고요. 저기 다제 네. 근육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근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예.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원건 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대원건. 예, 예. 예. 또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돌리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어깨 날개뼈를 또 몸에 붙여주는 아. 전거근이라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어서 예. 서로 상호 협동을 통해서 몸을 이제 지탱을 하거나 운동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그래서 발생하는 통증을 근막 통증 중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이 근막 통증이라고 보인다고 하니까 뭐 일단 정형외과를 찾아가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깨나 날개뼈 쪽 말고도 다른 증상이 있나요? 네, 주로 어깨에 결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 띠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막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통해서 그 근육의 주행 방향에 따라서 방사 연관통이라서 이제 저리거나 근육통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뭐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어깨, 날개뼈, 뼈를 둘러싼 그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근육들 보니까 진짜 인체의 신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근막 통증은 왜 생기게 될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서서 하는 직업보다는 주로 이제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상체, 하체보다 네. 상체 근육들이 많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데요. 아. 한 연구에서는 목 통증이나 뭐 후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의 반 이상은 1차적으로 근막 통증 중후군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예,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인 근막의 통증 유발점은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저 네. 승모근인데요. 거기에 예, 예. 근막 통증 유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옆에 단단한 띠도 같이 있고요. 예. 자, 근육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자 지금 사진 보이시듯이 예, 유발점이 있게 되고요. 거기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네. 네. 예, 근육에 예, 근육을 예, 기본 단위인 근섬유가 있어요. 근섬유 여러 가닥이 있는데 예. 그중에 한 또 여러 개의 근섬유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 옆에 있는 근섬유보다는 더 많은 수축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긴장을 하게 돼서 예. 띠 유발점을 만들게 돼요. 아. 요 유발점들이 또 전체로 모인 게 통증 유발점이 되고 주변에 있는 근섬유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통증 유발점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네.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플 때는 다 아픈 것 같은데 시작은 정말 하나의 그 작은 점이다라는 그렇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럼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뭐 이게 통증 유발이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도 아픈 것 같고 막 여기저기 다 아픈 것 같긴 하는데요.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예, 목 디스크나 회전근개 질환처럼 MRI나 그런 영상의학적인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숙련된 전문의의 꼼꼼한 진찰과 그다음에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요소입니다. 치료는 예전에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근막 통증 유발점에 주사치료를 하게 됐는데 네. 효과는 좋으나 그 지속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장결석치료에 처음 사용된 최충격파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근골격계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 에너지인 충격파를 통증 유발점 부위에 적용시켜 되면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개선 등의 기전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또한 주사 치료와 달리 침습적이지 않고 조직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10회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끝나면 재평가해서 유지할지 끝낼지 결정하게 되죠. 네. 예. 아까 전에 통증 유발점 그 동영상 보셨는데 사진이 네네. 또 준비되어 있다고 다시 하거든요. 다시 돌아갈까요? 예. 예. 보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예. 사진이 나오고 보면은 사람의 뒤 모습입니다. 목덜미를 보면은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승모근이 워낙 이제 그 승려들의
외국 승려들의 이제 꽃갈처럼 생겼다 해서 승모근인데요. 가운데 있는 그 사각형 마름목골 모양의 승모근이라 불러요. 주로 이제 그쪽에 많이 통증 유발점이 분포하게 되는데 승모근은 좀 기다려요. 목 뒷목부터 허리 쪽까지 가 있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또 하부 승모근이 있는데 주로 중부 승모근에 보이듯이 가장 큰 유발점이 있고요. 그 위로 아래로 있게 됩니다. 또한 또 광배근이라고 해서 허리에서 목으로 올라오는 또 팔로 올라가는 그 근육에도 예. 많은 통증 유발점이 있고요. 예. 자, 오늘 저희가 근막 통증 함께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치료를 먼저 좀 말씀해 주셨고 다시 저희가 돌아가서 근막 통증 유발하는 그 시작점들을 저희가 좀 사진을 보면서 좀 짚어봤는데요. 근막 통증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뼈 부러지는 거 아닌 이상은 보통은 통증이 와도 참잖아요. 낫겠지 하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병원을 그래도 가긴 가야 될 텐데 언제쯤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모든 질병에 그렇듯이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너무 오래 방치하면 특히 근막 통증 중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방치되면 그 치료 기간도 한참 걸리게 되고 네.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깨가 결린다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받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을 가시라. 네. 예. 네.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깨가 뭉치고 맞아요. 딱딱해졌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좀 솔직히 풀어주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환자세로 너무 오래 있으면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틈틈이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진처럼 간단하게 공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지금 사진 영상에 보이듯이 예. 되고 승모근에 지금 근막 통증 유발점을 눌러주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체외 충격파보다는 약간 효과가 덜하긴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도 운동할 때 쓰시는 폼 롤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뭐 마사지 볼 같은 거 좀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예. 벽에 대고 등을 대고 같이 아 저렇게 풀어주시는군요. 예. 그 이게 어깨 또 통증이 오면 뭐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 아니면 뭐 찜질 운동 이런 것도 많이 떠올리는데 찜질이나 운동 같은 거에는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뭐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어깨 통증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자세 조금 전에도 저희가 뭐 벽에 대고 하는 운동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평소에 우리가 병원까지 가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게 지금 어깨 허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저도 사실은 뭐 컴퓨터 보면서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자세가 많이 안 좋은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 모니터가 시선보다 너무 아래에 있거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용 시 눈높이보다 약간 높게 하는 게 목에 긴장이 덜하게 됩니다. 네. 또 엎드려 뭐 책을 본다든지 자는 습관은 굉장히 경추 관절에 좋지가 않고요. 또 의자 같은 경우에도 의자 등받이 쿠션을 대고서 허리가 쿠션에 딱 닿을 수 있게 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평소에 양손을 등 뒤에 깍지를 끼고서 쭉 펴주는 이런 뒤 기지개를 자주 하시면 네네. 목 뒤에 승모근의 긴장이 많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계속 말씀해주시죠.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또 그다음에 또 그 더불어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20분 정도 모니터를 응시하시면은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계속 근육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목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목과 등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면은 자세 유지라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혜선 씨는 스트레칭을 좀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 가끔가다 이렇게 기지개도 잘 펴시고 너무 아파서 아파서 시원해요 하면 아 그러니까 네. 스스로 터득하고 있네요. 네. 그냥 본능적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너무 초기에 질병 항상 그렇지만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초기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근육이 이제 좀 긴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내 자세가 바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바른 자세 여러분도 한번 취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원장님 이현철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킥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코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집에서도 누워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에 누워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다리 한 다리 두 다리를 들어 올려서 천장 위로 뻗어주시고요.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먼저 수축해서 등 바닥 눌러주시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 발을 위아래로 체인지를 해주면서 내려갈 때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계속 교차시키며 내려가고 다시 호흡을 계속 해주시면서 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이때 허벅지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고 복부를 계속 긴장하면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먼저 바닥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좌우 다리 교차하며 내려갑니다. 다시 교차하며 위로 업 올라오고 이렇게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데 이때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두 발을 내려주시면 되세요. 다리 움직일 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복부에도 계속 긴장감을 갖고 동작해 주실 거예요.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 주시고 다리에 힘이 들어갈 때 복부 더 힘 들어가는 거 같이 느껴주시면서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와 발 내려놓고 마무리 해주십니다. 네, 1분부터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즐기는 일이 아닌 것은 아닌 무엇일까요?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잔치, 2번 파티, 3번 연회, 4번 업무 회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정답 쉽게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 인생 최고의 날, 어떤 때였는지 네. 기분 좋아지는 생각만 해도 좀 설레고 행복해지는 순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 정도는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사진이 있다면 사진도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전남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쪽으로 가면은 저는 잘 못 먹는 건데요. 아주 네. 유명한 음식, 식재료가 있죠. 바로 홍어, 핑크피쉬 홍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네. 이제 흑산도 홍어가 요즘이 아주 또 제철, 참맛을 자랑하는 때라고 하네요. 네, 예. 겨울철 별미로 아주 유명한 홍어죠. 올해 홍어가 대풍이라고 하는데 흑산도 홍어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찬바람이 불어오면 바다에서 나는 그 어떤 생선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홍어. 그래서 봄이 오기 전까지 흑산도 앞바다는 홍어 잡이가 한창인데요. 흑산도 어민들은 이때를 놓치면 한해 바다 농사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서운 한파에도 바다로 나섭니다. 잡아올렸지만 홍어도 홍어 나름 일정한 크기 이상의 암홍어들만이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 이렇게 고된 조업을 마친 홍어잡이 배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흑산도 예리항의 새벽. 바다에서 꼬박 하루 동안 건져올린 홍어는 제 주인을 만나기 위해 흑산도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위판장으로 옮겨진 홍어는 가장 먼저 암컷과 수컷을 구분한 후에 위판 일자, 성별, 무게 등 흑산 홍어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인식표를 붙여주는데요. 흑산도 참홍어에만 매달 수 있는 인식표 덕분에 소비자들도 믿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마친 흑산 홍어는 전국 각지는 물론 서남해안 어류의 관문인 목포로 모여듭니다. 8kg 이상 나가는 암치를 최상품으로 여기는 흑산 홍어. 그런데 암치와 수치는 어떻게 구분하죠? 아버님, 이 암치하고 수치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암치는 여 꼬리만 하나가 있고 네. 숙치는 생식기가 두 개 달려 있어요. 아, 아니 그러면 응. 숙치는 뼈까지 멀시고 암치는 또 부드러워.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아니 암치가 맛있지. 부드러운 게? 그러지 숙치보다는 가격도 안 나가. 더 싸고. 뼈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홍어는 잡은 직후 바로 먹기도 하지만 지푸라기와 함께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기도 하는데요. 코끝이 찡 하고 톡 쏘는 맛이 바로 이 삭힘의 미학에서 탄생됩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의 이 홍어를 살 때 어떻게 생긴 거를 좀 골라야지 좀 맛있는 걸 찾을 수 있나요? 조금 빨간 거는 싱싱한 홍어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누런 것, 조금 쏘는 맛, 쏘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드시고 이제 싱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드셔요. 아, 네. 각각의 취향이 다르니까 취향에 네. 맞게 선택을 하면 네. 되네요. 네. 어머니 며칠 정도 그러면 숙성을 해야지 맛있는 홍어가 될 수 있나요? 우리 국산은 저 서울서나 잡수신 분들이 한 20일, 15일 정도 되면은 게일로 맛있다고 잡숴요. 이 홍어를 국산. 톡 쏘는 맛과 독특한 향 때문에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으로 기억되는 홍어. 당일 들어온 싱싱한 홍어부터 입천장이 다 벗겨질 정도로 강한 맛을 자랑하는 삭힌 홍어까지.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선 다양한 홍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오셨죠? 아니요,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요? 네네. 아니, 인천에서 여기까지 그 정도로 홍어가 유명해요? 네, 물론 여기 목포에 내려오면 반드시 홍어는 사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먹고 가고 있습니다. 아, 자주 사러 오세요? 네, 자주 사러 오고 있습니다. 뭐에다가 드세요, 보통? 회무침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초고추장에 그냥 찍어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홍어에부터 쫄깃쫄깃한 꼬리, 게다가 껍질까지 살부터 뼈까지 버릴 게 없는 홍어의 참맛. 본격적으로 맛보러 가실까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맛은 아니지만 톡 쏘는 맛을 잊지 못해 홍어를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홍어를 부담 없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홍어 한 점에 잘 익은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를 올려 먹는 홍어 삼합. 제가 홍어를 못 먹거든요. 근데 한번 홍어 삼합은 좀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맛있게 좀 싸주세요. 삼합은 돼지고기 한 점 넣고 홍어 한 점 넣고 김치 넣고 그렇게 해서 잡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가 있기 때문에 된장, 마늘, 고추도 잡수시고 그렇게 잡수는 거예요. 근데 홍어를 잘 못 먹으니까 홍어를 가운데다 넣어. 네. 가운데 넣어. 어? 그렇죠. 참 매운맛이. 요게 홍어 삼합. 삼합. 홍어 입문 요리 홍어 삼합. 과연 그 맛은? 그 홍어만 먹었을 때 제가 싸해져가지고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싸할 때쯤에 고기가 잡아주고 또 싸할 때쯤에 또 이 김치가 잡아줘서 괜찮은데요? 옛날에는 진짜 더 많이 먹었지라. 요는 목포 홍어도 우들 시골에 저 처녀 때 클 때도 그놈을 약간 그 집 속에다 넣어놔. 그러면 뜨뜨리하고 한 며칠 놔두면 그래서 탁 꺼내갖고 손질을 하면 아주 완전히 숙성이 되지. 자, 여기 기름장에다가 애간장이 녹는 홍어에는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별미 중에 별미로 꼽히는 부위. 와, 정말 목포 와서 홍어 맛 제대로 알고 갑니다. 이 톡톡 쏘는 흑산 홍어. 여러분도 목포 오셔서 꼭 맛보고 가시기 바랄게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목포 홍어 얼마나 맛있게요.
남도를 넘어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홍어. 코가 뻥 뚫리고 눈물이 핑 도는 독특한 맛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쫄깃쫄깃 차진 맛이 일품인 홍어회부터 추운 속을 달래주는 최고의 한 끼 홍어 액국까지. 톡 쏘는 맛, 끌리는 맛, 홍어. 올겨울이 가기 전 홍어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네, 자, 톡 쏘는 맛의 홍어. 아, 지금 저걸 보면서 저는 그 맛이 생각나서 약간 몸살이 네. 쳐지는데 또 못 드시니까. 네, 보시면서 또 군침 도시는 분들 맞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시큼한 그 묵은지와 함께 이렇게 싸서 맛있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흑산도 예. 홍어 중에서도 암컷이 또 그렇게 비슷하고 부드럽고 맛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뭐 특히 이제 올해 홍어가 대풍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암컷, 8kg짜리 암컷 한 마리 가격이 지금 이제 또 평년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대풍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싸졌다는 거죠. 싸져도 이게 뭐 암컷 한 마리면 막 35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게 보통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어쨌든 예. 이름값 진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톡 쏘는 게 맛만 톡 쏘는 게 아니라 돈도 가격도 톡 쏴줍니다. 어쨌든 흑산동어 저희가 잘 봤는데요. 네. 담을 삭히는 기능이 있어서 기관지 천식에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좋다고 하고요. 네.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먹어봤는데 도저히 맛은 참 쉽진 않은데 또 오랜만에 홍알못. 저 네, 홍알못이에요. 네, 네. 한번 보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먹어봐야 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사교나 친목을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 초청해 즐기는 게 아닌 것은 무엇일까였는데요. 네. 4번 업무 회의였습니다. 네. 세 분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850님, 2814님, 7551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85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쌍둥이 딸, 늦둥이 아들 사진과 함께 주셨어요. 예. 남의 편 남편 이렇게 다섯 식구가 행복해하며 사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이고. 사랑해 내 거 하시면서 네. 와. 참 다복한 또 가정입니다. 쌍둥이 네. 딸에다가 늦둥이 아들에다가 아이고. 남의 편 남편에 얼마나 또 알콩달콩 재밌게 사실까요? 행복하게 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814님 내 인생 최고의 날 아파트 분양받아 내 집이 생긴 날입니다. 10년 동안 전세 살면서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장만한 날 기뻐서 펑펑 울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진짜 축하드려요. 예. 너무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어떤 분들은 내 집 장만하고 정말 그 집에서 혼자 자장면 시켜서 막 먹으면서 우신 분도 저 옛날에 얘기 들었거든요. 본인 아닌가요? 아, 전 아니에요. 내 집 때문에 그만큼 힘든데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예. 자, 마지막으로 7551님 경력 단절을 딛고 충북 여성 인턴제에 합격했습니다. 어제 네. 첫 연수 받았는데 정말 좋아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웃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경적 단절여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걸 좀 네. 딛고 네,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렇게 조금씩 좀 좋은 소식 과 함께 이왕이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 봄꽃 개화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꽃 개화 예상 날짜를 살펴봤더니요. 네네. 개나리 꽃은 3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을 해요. 제주에서 네. 그리고 4월 중순쯤에 이제 수도권, 경기 북부, 강원도까지 북상을 하고요. 이제 개나리가 피고 사나흘 후면은 와. 진달래 꽃도 이제 따라 핀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만 또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금방 찾아옵니다. 예. 아, 특히 이제 좀 몸도 겨울에 좀 축축 처졌다. 아이고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분들은 저도 바라실 텐데 아무튼 이제 봄꽃 기다려 보시고요. 보시면서 꼭 기분도 좀 이렇게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 드릴게요. 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일구는 농촌의 미래, 청년 농부들이 지키는 농촌 공간 청정공간 가보고요. 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든든한 브런치 고구마 샌드위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기 또 우리 선생님께서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내일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 드립니다.